진짜 이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네. 진짜 내가 일을 하느냐고 여행도 못 가, 놀지도 못해. 그래, 내가 이럴 바에는 사표를 얼른 내야겠어. 사표 내지 말고 저희 일도 하고 여행도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 하러 가요. 워케이션이요? 네. 와, 워케이션? 일과 쉼을 함께하는 시간.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며 아름다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당신은 무죄? 일과 쉼의 균형 함께 찾아가 볼까요? 심풍속도 워케이션을 찾아 나섰는데 보자 보자 여기 고수가 있다는데 잘 찾아왔나요? 똑똑? 네. 아, 안녕하세요. 전북으로 워케이션 하러 오신 분들 맞으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워케이션이라는 게 워크랑 베케이션이 합쳐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하실 시간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호텔에서 일하다가요. 이제 전주만의 특징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게 아니라 더 특색 있는 곳으로 간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서학예술마을 도서관 가서 일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가시죠. 가시죠! 전주엔 특색 있는 도서관들이 많은데 여기 좋죠? 여긴 도서관이잖아요. 아, 네, 도서관에서 맞아요. 일을 하신다고요? 네, 오늘은 여기가 공유 오피스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오늘은 여기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작업을 하고 만약에 내일 다른 곳에서 워케이션을 하고 싶으면 직접 고르실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럼요. 저희 오늘 워케이션 하러 왔으니까요. 아, 너무 좋네요. 네. 예술 전문 도서관에서 일하면 창의적인 생각은 그냥 떠오르겠죠. 전라북도 어느 곳에 가시든 일과 휴식을 동시에 하실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워케이션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을 전라북도로 모시고자 하는 저희의 주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2박 3일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 그리고 수요일부터 금요일 조금 짧게도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상품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주요 핵심 관광지들을 무료로 입장을 하실 수 있는 전북 투어패스 72시간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유 차량을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요. 부안과 군산과 무주에서는 풀빌라라든지 캠핑카를 이용을 해서도 워케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상품을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창밖 뷰를 보며 일한다고요? 업무 능률 그냥 오르겠는데요? 이렇게 도서관을 공유 오피스로 일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고요. 이런 회사를 떠나서 이런 공간에서 일을 하니까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덜한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일은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이제 일을 다 끝나고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직장인의 진정한 워라벨. 이렇게만 하면 일할 맛 나죠. 와,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어딘가요? 아, 여기는 춘포 폐역입니다. 왜 춘포 폐역을 오게 됐죠? 저희가 워케이션을 왔잖아요. 일도 하면서 산업 시찰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럼 뭐 여기서 뭐 따로 하시는 사업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아, 네. 저희 회사가 마이스 관련된 회사잖아요. 그래서 VIP 수송을 담당하는데 VIP 고객님들이 산업 시찰을 하신 김에 여행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어요. 와, 진짜 그러면 이렇게 코스도 직접 짜신 거예요? 아, 네, 직접 짰습니다. 야, 진짜 일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계획도 잘 짜시고 또 이렇게 여행 코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 전북까지 와주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해드려서 좀 그게 죄송한 마음이 있거든요. 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설사님 신청을 해놔가지고 해설사님이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정말요? 와, 춘포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의 이름이었답니다. 춘포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들으니 낯선 여행지가 더 의미 있게 마음에 새겨집니다. 아, 사진도 찰칵. 춘포 폐역에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또 이렇게 좀 가슴이 아픈 장소에 와서 보니까 또 좀 이 여기 지나쳐 가던 역이었는데 그냥 그래도 굉장히 새롭고 이거를 좀 문화 관광을 개발하는 개발자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 수탈 역사가 고스란히 있는 춘포. 그때 위세를 보여주는 일본인 농장 가옥도 있는데요. 화려한 건물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 아픈 역사가 느껴지네요. 도정토 공장이라는 정미소예요. 일본인들이 여기에서 8대를 조정 정미 기계를 놓고 쌀을 많이 현미로 찌어가서 일본으로 가져간
그 도전 공장이에요. 회사 팀장님과 1년 차 막내가 함께 온 워케이션. 직장 생활 노하우를 얻는 티타임 좋죠. 와, 오늘 이렇게 관광지에 오셔가지고 하루에 1분은 일하고 하루에 1분은 이렇게 여행을 하셨는데 오늘 춘포로 떠내보신 여행 어떠셨어요? 일만 하면 지루하고 여행만 하면은 일에 대한 걱정도 있어서 되게 부담이 됐었는데 여행과 일을 반반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서 하니까 되게 마음도 편하고 뭐 산업 시찰을 하면서 관광 개발 같은 걸 좀 더 색다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이렇게 전북으로 워케이션 처음 오신 건가요? 아, 네, 처음 왔고요. 저희는 2박 3일로 진행해서 1박은 일하고 1박은 여행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여행하다 보니까 저는 좀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춘포 지역의 맛집을 식당을 예약해놨어요. 아시죠? 고! 시골 주인장의 손맛 나는 반찬들과 보글보글 구수한 청국장으로 자연밥상 완성! 맛있겠다! 와, 직장 생활에서 힐링은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좀 맛있는 게 먹는 게 진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먹어야죠. MZ세대 직장인은 사진 찍고 먹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 맛은 어때요? 와. 오늘 하루를 충전하는 보약이군요. 아, 음식 진짜 맛있는데 다음 일정은 뭐예요? 서학동 예술마을 가서 체험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아, 진짜 여행지에서 오늘 제대로 즐기시네요. 아, 그럼요. 열심히 즐겨야 돼요. 예술인들이 사는 마을에서 전시회와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완성합니다. 다음 워케이션 장소는 산세가 뛰어난 무주인가요? 와, 여기가 바로 그 워케이션을 즐길 수 있다는 무주! 여러분, 제가 지금 무주의 워케이션을 즐기러 와봤는데 사장님께 어떻게 하면 200% 즐길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고고! 가을 타는 직장인에게 무주의 햇살은 더없이 좋은데요. 오늘 느낌 내 맘에 저장해야죠. 너무 좋은데 이거. 안녕하세요, 선생님. 깜짝이야.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네네. 지금 선글라스 끼고 뭐 하고 계세요? 오늘 햇빛이 너무 좋아서 지금 밖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햇빛이 너무 좋네요. 가을 햇빛. 와, 그러면 여기로 워케이션 오신 분들은 좀 어떤 점이 좋다고 하시나요? 일과 함께 뭐 휴식도 취할 수 있고 그만큼 또 일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캠프파이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수영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추억을 쌓고 있고. 그러면 혹시 저도 워케이션 즐겨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얼마든지 즐겨보십시오. 좋습니다. 세상을 너그럽게 만들어주는 자연 속 힐링. 이곳이 진짜 일터 맞나요? 와, 자연이 진짜 좋다. 와, 제가 이렇게 자연 즐기다 보니까 까먹을 뻔했는데 워케이션이잖아요. 오늘 일도 제가 좀 기획서 올릴 게 있어가지고 한번 후딱 기획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할 땐 일해야 진정한 프로. 잘 터진다 와이파이. 헉, 눈에선 실핏 쭉 터지게 했는데요? 와, 이제야 끝났네. 이제 메일만 보내면 끝! 와, 이제 저도 일 끝냈으니까 한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쉴 때 쉴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 미로는 독서를 하며 생체 리듬의 시계를 천천히 늦추는데요. 업무를 마친 책상과 물놀이의 경계가 문턱 하나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발을 담그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일 속에 파묻혀 놓칠 뻔한 가을 감성 기억해야 일상에서 힘을 내죠. 이거 저를 찍으신 거 맞죠? 제가 오늘 이렇게 워케이션을 해보니까 정말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일만 하면 좀 불행한 것 같고 놀기만 하면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과 쉼을 동시에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워케이션, 전북 워케이션으로 놀러와보세요. 자신이 사랑하는 방법이 일이라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행이 될 수 있죠.
일과 여행의 공존, 아름다운 워케이션으로 삶을 충전하며 외치는 말, 오늘도 행복하다.